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 머선 내리고는 바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이제 좀 정점을 지나가 피크를 지나간 것인가 이런 숫자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오늘 좀 참 분위기도 안 좋고 밖에 네. 날씨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은 좋은 뉴스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요. 일단 타이틀만 좀 보면요, 물가 네. 정점 신호라는 이제 이런 그 워드가 좀 있다, 단어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물가가 정점이다라고 해서요, 뭐 이후에 물가가 저렴해진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물가가 막 한 달에 6%, 7%, 8% 올랐던 게 이제 7개월 만에 그 속도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에 계속 빨라지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속도가 늦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가라는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네. 당장 다음 달도 물가가 이제 하락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이 큰 악재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한 원래는 2%, 3% 미만으로 좀 나와야 좋은데 지금은 5.7%도 그나마 꺾였다라고 제가 기분 좋게라도 전달 드릴 수 있는 소식이고요. 뭐 전달만 해도 막 6%, 7% 이렇게 좀 높은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그나마 좀 꺾여갔다, 이제 꺾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좀 수정을 좀 할 것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라는 이제 단어도 좀 있는데요. 이 주요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들 이제 아시는 나라들이죠. 뭐 미국, 뭐 유럽을 비롯해서 뭐 중국도 있고요. 뭐 되게 굵직굵직한 나라들인데, 아까 그 자료에서 보셨듯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이제 정점 신호가 빨리 나온 이유는 코로나 봉쇄 기간과 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기간 때 다들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다 보니까 좀 어느 나라든지 다들 좀 돈을 많이 찍고 부양책들 많이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민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출을 좀 많이 하는 이런 좀 투자 행태를 좀 이어갔어요. 지원책을 좀 이어줬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안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양이 좀 적었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하게 하지도 않았죠. 완전히 밖에 못 나가게 한다라든지 이제 네. 그런 게 좀 없었기 때문에 지원책도 조금은 덜 할 수 있었고 그에 비해서 관리도 좀 잘 해온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 대책을 잘 해왔으니까 이런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더 정점 신호가 빨리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 반응이라는 것은 지원입니다. 뭐 어떻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유는 워낙 좀 돈을 많이 찍어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 부작용이 그나마 제일 적어서 좀 제일 빨리 왔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뭐 특별히 뭐가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좋았으면 오늘 환율이 이렇게 네.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있었던 태풍과 추석은 이제 변수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있는데요. 태풍 추석은 뭐 물론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항상 매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뭐 특정히 뭐 어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아니고 시중에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플레가 온 거지 뭔가 갑자기 뭐 유가가 오른 건 물론 이유가 있지만 갑자기 뭐 내가 사 먹는 고깃값이 비싸졌다, 상추값이 비싸졌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와서 물론 다음 달에 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추후에 증시가 망가질 정도의 큰 뭐 바람을 불러일으키진 않으니까 계절적 요인으로 뭐 한두 달 정도 지금 좀 늦춰졌지만 다음 달에 소폭 올라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여지를 좀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물가 정점 신호 나왔다라는 거 여기 좀 요점을 좀 두고서 투자 전략을 좀 수정을 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상승률의 폭이 줄었다는 거지. 네, 물가는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그 가파른 정도가 조금 덜 해졌다라는 네. 게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보이고 있는 수치라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물가 정점 신호 사인이 약간 나왔는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다시 좀 눈을 돌려서 이 주식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제 증시가 이제 빠졌던 것처럼 네. 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관련 수혜주들도 좀 생겼었잖아요. 그쵸. 반대로 피해주들도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또는 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뭐 피해를 받던 그런 종목들, 업종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대표적으로는 중대형 성장주, 또 미국에서 칭하는 거는 빅테크,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하면은 미국에서도 굳이 나스닥 상위 기업들을 좀 네네.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주,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오게 되면은 그쪽을 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원인부터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것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돈의 네.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국채금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요. 국채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래를 기대를 하는 건데 이런 미래 기대 가치가 오히려 국채 쪽의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미래 주식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기술주나 성장주 쪽에는 이제 매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슷한 원리로 고퍼 종목들이 좀 안 좋습니다.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고퍼라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 회사들이 지금 당장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높은 종목들을 고퍼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주식 시장은 다 거품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많은 거품이 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히려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고퍼주들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인플레이션 정점식으로 나오면은 많이 빠졌던 고퍼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네. 다만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지금 당장도 심해지고 있는 아까 고점인 1372원이었던 네. 환율이 1373원까지 지금 좀 고점을 좀 넘어갔거든요. 현재 그렇네요. 높은 환율은 여전히 지금 리스크로 좀 작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네. 중동에서 기름 수입하려면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움직이지 않아도 달러값이 오르게 되면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은 돈으로 기름을 사오면은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확연히 바뀌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물가 정점의 피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결국엔 중대형 성장주 그동안 좀 피해를 봤던 종목들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볼 텐데 어떤 종목들 그럼 현재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좀 종목을 좀 선별을 좀 했을 때 네. 그것을 가장 좀 눈여겨서 봤습니다. 제가 네. 방송에서 많은 분들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네네. 있는데 이제 그때 가장 많이 질문이 왔던 종목들 위주로 네.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NC소프트인데요. 예. NC소프트는 이제 대표적인 게임주,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는 원래 이제 대장주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2021년 2월을 이제 피크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계속 있는 종목이에요. 네. 이제 2021년이다로 가면은 장이 한참 좋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장소로 넘어가는 이제 그 전환기가 이제 2021년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피크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해질 때보다는 꼭지가 좀 빨리 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반등 제대로 안 나오고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네. 특징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60% 정도 내려가 왔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60% 빠질 정도로 박살났던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NC소프트와 같은 게임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시나 또 빠지면 섭섭할 이제 성장주죠. 카카오입니다. 이제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6월, NC소프트보다는 조금 더 뒤에 꼭지가 왔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60% 정도 이제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NC소프트와는 조금 이제 별개인 것이 워낙 분할해서 상장하고 자회사 이제 올려놓는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종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대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좀 듣고 뭐 추가하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의가 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네. 뭐 카카오랑 거의 비슷했죠. 네카 이제 같이 분류가 되면서 움직였는데 네이버는 뭐 카카오랑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처럼 뭐 자회사 상장이나 뭐 분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적도 괜찮고요. 이 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이버랑 NC소프트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좀 이런 중대형 성장주 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또는 내가 추가하면서 시점 한번 잡아보시면은 추후에 반등에 대해서 좀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세 종목 딱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오늘 네이버랑 NC는 올라가는데 카카오는 떨어집니다. 네. 시장의 상황이랑 그대로 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상현 전문가께서 이 중대형 성장주 중에 탑픽으로 보시는 최선호주는 어떤 걸까요? 네,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좀 봤습니다. 네. 이제 세 개 중에는 이제 NC소프트가 NC소프트였고요. 뭐 실적을 봤을 때도 뭐 작년 재작년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게임 회사들이 생각보다 이런 높은 환율에 유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또 게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게임 많이 이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에서도 결제를 많이 받고 또 이 결제는 대부분 또 이제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환율이 오히려 추후 실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렇군요. 만한 그래서 아까 섹터 말씀드릴 때 그나마 하나의 리스크가 환율이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조금은 좀 커버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가격적 메리트라는 것은 깔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5%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그때보다 65%가 빠졌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예, 반도 안 빠진 상황에서 이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 시장만 안정되면은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후 역시나 매출이 중요하겠죠. 추후에 신작 TL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아니고요. 콘솔 게임, 콘솔 네. 패키지 게임인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국산 콘솔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뭐 미국에서 지금 인기를 네. 얻어가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처럼 뭐 NC소프트도 이번에 TL 좀 나오면서 뭐 추후 기대감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면으로 봤을 때 NC소프트 뭐 지금 추매한다라고 해서 크게 뭐 손실을 보거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반등 나올 때 오히려 저가에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NC소프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보다 뭐 조금 여유를 둬가지고 한 37만 8천 원 정도부터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당연히 지금 당장 크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45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목표가 적어 보시고 손절가는 지금 뭐 정점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또 뚫겠죠. 그럼 저점인 뭐 34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적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 앞으로 뭐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다가 고환율, 이 강달러에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점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NC소프트의 가격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선일이고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상현 전문가와 첫 시간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매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